널 위해 준비했어.
널 위해 준비했어.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까지 전부 다 막아대고 있으니 정말 인간이긴 한데 입문실면 목숨이 위험해지기라도 한 건가. 이런 괴물이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. 하이, how are you? I'm fine, thank you. 어? 어, 나야.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. 사실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. 구원자님이 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. 지금 RFA를 정화하는 일이 끝나면 너한테 다른 일을 맡기실지도 모른다고 하셨어. 아마 구원자님과 직접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? 자세한 건 말씀해주지 않으셨어.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맡은 일에 집중하라고 하셨거든. 아무 도움이 못돼서 미안해. 이번 일 잘 마무리되면 구원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거야. 근데 그 일이라는 게 아무래도 나랑 떨어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서 아직 정해진 일은 아닌데도 자꾸 생각이 나. 지금도 널 보지 못하는데 그러다가 영영 멀어지는 게 아닐까. 어쩌면 이렇게 목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조금 불안해졌나 봐. 물론 넌 나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진 사람이니까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 곁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아. 전부 다 알면서도 자꾸 마음이 갑갑해지는 건 내가 모자라기 때문이겠지. 난 머리가 나빠서 혼자서 생각하면 안 돼. 매번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하셨어. 난 내가 얼마나 약한지도 잘 모르니까 구원자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한다고 하셨어. 근데 이상하지? 내 모든 걸 구원자님께 맡기는 건 당연한데 너만은 그러고 싶지 않아. 욕심부리면 안 되는데 자꾸 욕심이 나. 욕심내서 미안해. 그래도 이렇게 네 목소리 들으면서 통화하니까 불안했던 게 많이 사라졌어. 고마워. 어, 누가 왔나 봐. 끊어야겠다. 또 전화할게. 그래도 받아줄 거지? 미안. 끊을게. 안녕.